이 제네트 선수는 1세트에서 뭔가 얻어맞은 그런 기분이 들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그 10점을 쳤던 감각을 갖고 있는 상태로 또 초구를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앞서 체네트는 직접 짧게 봤는데 주신 선수는 어떨지요? 마찬가지로 네. 직접 갔습니다. 주신 선수도 직접 보면서 무난하게 초구 잡아냈습니다. 어떻게 지금 퍼포먼스만 봤을 때 이 선수가 어떻게 올 시즌 늘 32강전에서 막혔는지 궁금하네요. 아까,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네. PBA에서 실력 대비 성적이 정말 안 나오는 선수들이 몇 명이 있는데 그중에 한 명을 또 꼽자면 주시훈 선수예요. 그렇군요. 자, 옆돌리기를 길게 가는 상황이에요. 그런가요? 아 그렇네요. 옆돌리기 길게. 자, 각도가 좀 짧아져야 되는데요. 네. 이 공은 벗어났습니다. 조금 불편한 기울기였어요. 기울기가 거의 네 칸에 가까운 기울기 상황에서는 각도가 좀 짧은 각도가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본인도 아쉬워했고요. 체네트 선수는 오랜만에 지금 테이블로 나왔습니다. 네, 10점도 기다렸고요. 브레이크도 네. 기다렸고. 예. 자, 뒤에 공이 보인다면 뒤에 공 뒤돌려 치기가 괜찮죠. 그렇죠. 자, 보였는데 이 공이 조금 깊게 들어갔어요. 네. 그 10점의 기세 효과는 상대 선수에게 정말 크게 미쳐지거든요. 그렇죠. 네. 이게 사실 1대1 대결이고 멘탈적인 부분도 상대성이 당연히 있으니까. 그렇죠. 상대가 잘하면 좀 쫓아가야 되는 선수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죠. 맞습니다. 물론 쫓기는 선수 입장도 있고요. 그렇죠. 자, 저 좁은 공간 되돌아오기 형태를 노리는 것 같습니다. 자, 부드럽게. 아, 지금은 장쿠션에 맞지 못했어요. 네. 여기서 바로 단쿠션에 맞았습니다. 체네트 선수의 흰 공이 쿠션에 붙어 있고요. 체네트 선수가 일단은 배치가 일단 어렵네요. 그러게요. 내공이 살짝 커브가 일어날 수 있는 기울기와 내공 붙어 있는 지점이에요. 네. 자, 커브는 안 냈는데 너무 덜 돌아갔죠. 쉽지 않은 배치가 이어지고 있고 앞세트까지 합치면 지금 체네트 선수는 5연속 공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에 반해서 지금 주시훈 선수는 충분히 괜찮은 배치를 받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확실히 지금 1세트만 봤을 때는 두 선수가 비슷한 듯 하면서 또 다른 점이 있는 것이 주시훈 선수 진짜 시원시원하게 폭발력도 있네요. 네. 이번 공 그대로 성공시킵니다. 시원시원하죠. 네. 자, 득점 위에 배치가 조금 애매합니다. 비껴치기를 좀 각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침착하게 길을 확인하고 있고요. 어드레스 들어갔습니다. 네, 회전을 아주 잘 살려주고 넉넉하게 보내줘야 될 것 같습니다. 벗어납니다. 네,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내공과 일목적 구간의 기울기가 좀 적었기 때문에 원쿠션 회전을 좀 잘 살려줘야 됐었고 예. 지금도 잘 살려줬는데도 조금 짧게 진행을 했죠. 그렇습니다. 스코어 2대 0.
자, 최 선수 타임아웃 요청. 쉽지 않습니다. 자, 지금 최 선수가 보는 거는 투뱅크예요. 예. 저 빨간 공을 비껴치기 형태로 맞추겠다는 거죠. 원투 쿠션 이후에. 어, 걸렸어요. 오, 이 공 득점. 아, 쉽지 않은 매치가 계속 이어지고 있었는데 네. 잘 해결을 했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에서 아주 깔끔한 득점 줬습니다. 네. 투뱅크로 비껴치기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름 또 체네트 선수가 흐름을 탈 수 있을까요? 옆돌리기 득점이에요. 네, 좋아요. 네. 참 쉬운 공이든 어려운 공이든 신중하게 해결을 짓는 체네트 선수고요. 네. 대전 짧은 각도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자, 이 각도가. 자, 이게 길어져 버립니다. 자, 이런 배치들이 실수가 나오면 안 되는 상황인 건데. 예. 지금 배치 괜찮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1세트에서는 주시준 선수가 이런 상황에서 계속 놓치지 않고 흐름을 탔다면. 그렇죠. 체네트 선수는 지금 좀. 아, 아쉽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네. 자, 대전 형태도 괜찮고 직접도 괜찮아요. 아, 지금 공이 먼저 맞았네요. 네. 빨간 공 먼저 맞으면서 공타 스코어 3대2입니다. 자, 횡단 혹은 비껴치기 더블 쿠션인데요. 예. 자, 시간이 조금 없습니다. 아, 힘있게 횡단. 네, 좋아요. 됐죠. 순간 어드레스를 잠시 좀 바로 잡고 네. 다시 한번 스트로크를 가져갔는데요. 성공했습니다. 첸 선수가 워낙 꼼꼼하다 보니까 시간을 좀 충분히 활용하는 편이고 그러다가 조금 시간이 쫓겨서 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쉽게 벗어났습니다. 원투 쿠션이 워낙 가까웠던 코너였기 때문에 조금의 변화가 일어나도 그게 크게 작용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투 쿠션 이후에 살짝의 휘어짐 현상이 생긴 거죠. 스코어 두 점 차. 주시윤. 부드럽게. 네, 네, 좋아요. 놓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배치가 조금 애매하네요. 세워치기 혹은 리버스 형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둘 다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네. 자, 리버스 형태고요. 리버스로. 아, 네. 좋습니다. 깔끔하게 성공시켰습니다. 스코어 동점. 아, 쉽지 않은 배치도 시원시원하게 네. 잘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진짜 시원시원하죠. 네.
리버스 형태를 선택했던 주신 선수였고요. 적중했습니다. 자, 뒤돌려치기 두께가 조금 예민합니다. 자, 예민한 두께 잘 쳐준 것 같아요. 네, 방향 좋아 보이죠? 좋습니다. 연속 득점 이어집니다. 3연속 득점으로 리드를 가져가는 주신우 선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이 붙어서 그렇죠. 공이 붙어 있어서 저런 행운까지 따라오네요. 네. 재배치합니다. 재배치했는데 포지션을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은 체내 선수가 진짜 정신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 네, 상대 선수는 정말 좀 운이 좋다라고 보일 수 있을 것 같고 어떻게 공교롭게도 저기서 또 공이 붙어가지고 네. 예. 그런데 지금 재배치의 상황도 굉장히 좋은 주시훈 선수입니다. 네, 주시훈 선수에게 승운이 따르는 거죠. 네. 이번 때 승운이 좋습니다. 그리고 분위기도 좋아요. 오늘 컨디션으로는 놓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옆돌리기. 네. 네, 득점. 그리고 일목적구도 얇게 잘 맞고 내려왔어요. 예. 조금 많이 내려와서 두께가 좀 불편한 옆돌리기가 세긴 했는데 그래도 일목적구가 너무 바깥쪽으로 빠지는 것보다 나으니까요. 조금은 예민하지만 지금 컨디션이 워낙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옆돌리기 좋고요. 득점 장타 나옵니다. 5연속 득점 스코어 7대 4. 앞서 1세트에서도 행운의 득점이 있었는데 네, 그렇죠. 오늘은 재배치의 행운도 2세트 따르면서 이게 진짜 운칠기삼이라는 얘기가 경기를 쭉 보다 보면 잘 치는 선수 쪽이 경기 잘 풀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경기 잘 풀리니까 잘 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네. 자, 3연속 옆돌리기 2공도 들어갑니다. 네, 좋아요. 그러니까 이랬을 때 상대인 체네트 선수가 멘탈을 어떻게 관리하는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진짜 관리가 말이 쉽지 어렵습니다. 저도 이제 멘탈에 관련된 책도 사서 보고 예. 이렇게 많이 해보는데 이게 타고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저 위치에 설 수 있을 때 그때 멘탈이 더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얇은 두께에 대해서 갑니다. 자, 얇은 두께 잘 맞췄고요. 빨강 흰 공이 올라오면 안 되는데요. 자, 이 키스가 네. 나는군요. 그러면서 네. 배치가 나쁘지 않아요. 체네 선수에게. 그렇습니다. 체네 선수 지금 안 좋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멘탈 많이 흔들린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배치이긴 합니다. 실수가 나올 수 있는 배치이긴 한데 그게 이제 조금의 두께 미스나 뭐 이런 경우는 괜찮거든요. 예예. 예. 스트로크의 임팩이 너무 과하거나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거나 이제 이런 미스들이 나오는 거는 모든 공들이 자신 없어집니다. 아하. 자, 공타로 턴을 주시훈에게 줬고요. 성공시켰습니다. 그리고 주시훈 선수도 공도 좀 좋게 받았죠. 자, 여기서 주시훈 선수가 흐름을 뺏기지 않고 빠르게 2세트를 갖고 오는 게 또 주시훈 선수 입장에서 중요해요. 그렇죠. 상대방이 저렇게 흔들리고 있을 때 더 흔들어 놔야 되는 게 또 경기잖아요. 네. 네. 여기서 같이 흔들리면 순식간에 또 흐름이 바뀔 수 있는 스포츠가 바로 이 당구라는 종목이고요. 그렇죠. 자, 뒤돌려치기 직접이냐 길게냐를 확실히 정해놓고 가야 되는 공이고요. 좀 두껍게 맞았는데요. 아하. 네. 이번에도 키스에 걸렸습니다. 아직 스코어 9대 4이기 때문에 체네트 선수에게도 분명히 이번 세트 기회 있거든요. 그럼요. 5이닝에서 주시훈 선수의 6득점 장타 나오면서 스코어 9대 4 앞서 있는 주시훈 선수입니다.
제넷 선수는 여기서 좀 득점이 필요합니다. 네. 옆돌리기 두툼하게 쳐서 각도를 네. 만들어줄 수 있고요. 아, 득점 좋아요. 옆돌리기 성공. 좀 이번 스트로크에도 좀 힘이 들어간 느낌이셨습니다. 네, 살짝 예. 그런 느낌이 없잖아요, 있어요. 네. 네, 약간 뒤로 빠질 뻔했잖아요. 네. 네, 좋아요. 이젠 좀 빠지는 느낌이 있네요. 네. 네. 이게 보면은 멘탈이 흔들렸을 때 가장 멘탈 회복에 좋은 건 득점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예. 득점이 한 점 한 점 쌓이면서 자신감도 생기게 되고 두께에도 집중을 할 수 있게 되고 시선 유지, 자세 유지도 잘할 수 있게 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점점 스트로크가 풀리는 거거든요. 다음 배치가 좀 예민하긴 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가능한 옆돌리기예요. 뒤돌리기로 가나요? 옆돌리기로 가네요. 네. 여기서도 득점이 나온다면 멘탈을 많이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옆돌리기. 아하, 안 들어가네요. 말씀드린 것처럼 예민하긴 했어요. 아쉽게도 치면서 3연속 득점으로 가지는 못했습니다. 주시훈 선수는 옆돌리기인데 자, 좀 바짝 돌았고요. 그래도 네. 이 공 정확합니다. 네, 좋습니다. 스코어 10대 6 넉점 차. 돌리기 짧게 갔고요. 네. 짧아져야 되는데요. 안 짧아집니다. 한 점에 그쳤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주시훈 선수가 조금은 불편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예. 이 배치는 충분히 좋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체넷 선수에게 아주 좋은 공이 갔습니다. 이게 흐름의 전환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살리지 못하는 체네트입니다. 자, 체네트 선수가 이런 배치를 또 미스를 합니다. 추격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아하. 뭐가 되게 서운해요, 지금. 제스처로 바로 알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여기서 공 배치는 당연히 어려운데 원뱅크 걸어치기가 일단 가능하거든요, 짧게 만드는 게. 예. 이게 만약에 들어간다면 2세트도 자연스럽게 또 주신 선수가 따올 수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이것도 아하. 이것도 행운의 득점 들어갈 줄 알았어요. 이 공은 뭐 치면 항상 키스가 많은 공이어서 네? 뭐라 말할 게 없습니다. 워낙에 키스가 많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체네트 투뱅크로 갑니다. 약간의 역회전을 살려주고 깊은 원쿠션을 찍어주는 거죠. 오. 오늘 진짜 체네트 선수 많이 흔들렸네요. 그렇습니다. 스코어 10대 6에서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주시훈 선수의 아홉 번째 이닝. 길게 세워주는 선택이죠. 세워서 올라갑니다. 네, 각도 좋아요. 그리고 득점.
스코어 11대 6. 힘있게. 네. 이렇게 또 두 공이 크게 크게 돌고 있기 때문에 다음 배치도 네, 다음 배치가 좋게는 안 섰네요. 네. 일단 연속 득점을 만들기는 했는데 다음 배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3뱅크를 한번 노려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빗겨치기와 3뱅크 둘 중 하나인데 3뱅크도 지금 나쁜 상황은 아니에요. 예. 타임아웃 사용합니다. 어떤 선택을 주신 선수는 할지. 물론 이제 내공이 저 단축 위쪽에 있으면 긴각 출발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각재기가 상당히 어렵고 예민하거든요. 네네. 그래도 워낙 또 주시훈 선수가 3뱅크를 또 잘하기 때문에 충분히 해볼 만한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설계가 됐고요. 뱅크샷 노립니다. 자, 부드럽게 터치했습니다. 아, 조금 짧아 보이네요. 짧았어요. 이 뱅크샷까지 들어갔으면 승기를 완전히 잡을 수 있었던 주시훈 선수였습니다만. 그렇죠. 본인도 그게 아쉬움으로 남는 거죠. 자, 그리고 체네트 선수. 참 오늘 진짜 예, 잘 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체네트 선수가 치기 전에 굉장히 좀 신중하고 그런 스타일인데 지금 좀 치는 걸 봤을 때는 러프한 느낌이 들거든요. 네, 또 시간도 좀 덜 쓰고요. 자, 뒤쪽으로 살짝 끌어내리는 모양새로 횡단을 만들어주는 게 일단 눈에 먼저 들어오고요. 네. 그게 아니라면 세워치기 형태로 각도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주시훈 선수도 이거 넣어치기예요? 넣어치기로 갑니다. 네. 일목적과 내공 교차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근데 너무 약했는데. 네, 힘이 부족합니다. 좀만 세게 쳤으면 들어갔는데요, 이거. 네. 그래도 끝까지 체네스 선수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너무 두껍게 맞았어요. 좀만 더 얇게 맞았으면 힘이 이렇게 뺏기진 않았을 텐데 너무 두꺼워서 힘이 없어 보이는 거죠. 제넷 쉽지 않습니다. 4연속 공타 나오고 있는 제네트 선수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네. 근데 솔직히 뭐 딴 게 별로 칠 게 없어요. 자, 3뱅크로 갑니다. 들어가면 세트 포인트. 자, 이게 얇게 걸리네요. 예. 굴절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너무 얇았어요. 네. 이번에는 잘 쳐 들어왔고요. 오랜만에 득점 올리는 체네트. 이 득점이 추격의 신호탄이 될 수 있을지. 지금 원뱅크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신호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노란 공의 움직임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너무 두꺼우면 그러니까
쓰리 쿠션 보내기는 두꺼운 게 편한데 너무 두꺼우면 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 아, 좋아요. 네. 들어갔습니다. 두 점 한 번에 얻어내면서 스코어 석점 차로 추격합니다. 며칠 뱅크샷 할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좀 일자로 1목 잡고 2목 잡고 거의 일자잖아요. 예. 일자인 상황에서 좀 깊게 노려놓고 속도를 줄이는 게 좋아요. 맨 마지막에 퉁 튀어 올라오는 모양새가 좋은데 지금 이렇게요. 오, 닿았어요. 닿았습니다. 닿았어요. 득점. 자, 연속해서 두 점 올리면서 스코어 12대 11 한 점 차 이 세트의 승부 아직 모릅니다. 지금 딱 이렇게 쳤는데도 이렇게 공이 아슬아슬하게 맞죠? 네. 이런 배치들은 좀 넉넉하게 봐놓고 일목적구가 좀 깊게 들어와서 맞는다 생각하는 게 좋아요. 그렇군요. 아, 네. 잘 쳐놓고 나서 여기서 좀 미스가 나네요. 그러게요. 들어갔으면은 역전인데 아쉽게 좀 실수가 나왔습니다. 조금 두껍게 맞았죠? 하지만 11이닝에서 제네트 선수가 공타의 고리를 끊는 장타가 나오면서 스코어 이제 한 점 차입니다. 자, 예. 네, 주신 선수에게 배치가 지금 좀 뽑아내야 됩니다. 아니면 길게 세워치기 가든지요. 자, 뽑아냈어요. 그대로 득점 뽑아냈습니다. 사실 체네트 선수가 순식간에 추격을 했기 때문에 주신우 선수도 좀 부담감이 있었을 텐데 잘 성공을 일단 시켰습니다. 지금도 일목적구와 내공 타이밍 정말 잘 만들어줬죠. 정확합니다. 다시 달아나는 주신우 선수 세트 포인트가 됩니다. 네, 약간의 낮은 당점을 사용하고 일목적구의 두께를 좀 두껍게 갔어요. 회전은 좀 빼주고요. 네. 자, 마지막 1점이 쉬운 상황은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비켜치기를 3 쿠션 직접 노리는 상황을 치면서 약간의 수비를 또 하고 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늘 어려운 마지막 1점. 배치도 지금 쉽지 않습니다. 네, 조금 넘어갔죠? 예. 비껴치기가 두께를 좀 넉넉하게 쓰는 상황이 못 되는 상황이고 거리가 멀면 진짜 어려운 배치예요. 네. 항상 당 쿠션을 먼저 맞히는 상황들은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뭐 앞돌리기, 비껴치기 할 거 없이 당 쿠션이 먼저 맞는다는 상황들은 예민한 상황들이 많아요. 예. 득점. 스코어 12대 14, 두 점 차. 자, 배치 옆돌리기가 가능은 한데요. 자세가 좀 불편합니다. 팔을 쭉 뻗어서 어드레스 들어갔습니다. 네, 얇은 두께가 필요하고요. 얇게 맞췄는데요. 이건 너무 얇은데요. 너무 얇았어요. 너무 얇았습니다. 아, 이게 진짜 너무 얇게 맞으면서 각도 형성이 안 되네요. 예.
다시 주시훈의 세트 포인트. 주시훈 선수도 마찬가지로 좀 불편한 자세입니다. 자, 저 안쪽에서 해결을 하겠다는 건데요. 회전을 좀 줄여놓고 임팩을 살짝 해준다는 느낌이죠. 이건 아 맞았어요. 조금 더 임팩이 강했어야 했을 것 같습니다. 투쿠션을 들어갈 때 조금 밀리는 모양새가 나오면서 들어갔어요. 네. 조금만 더 빨랐었으면 어땠을까 싶고요. 근데 체넷 선수에게 다음 배치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뒤돌려치기가 충분히 나와요. 노란 공을 먼저 치는 것도 괜찮고요. 네. 다만 내공이 좀 붙어있는 상황에서 맥스치멈 당점을 좀 줘야 되는 상황입니다. 체네트가 해결 지을 수 있을지. 아, 이 코너가 너무 깊게 들어갔습니다. 심채 선수가 너무 안 된다라는 저런 리액션. 그러니까 회전을 주기가 불편한 거예요. 그렇죠. 지금 두께가 얇아서 저런, 아니 두께가 두꺼워서 저런 게 아니거든요. 물론 저거보다 더 얇았으면 가능하겠지만 저거보다 더 얇게 치면서 회전을 빼진 않습니다. 예. 자, 뒤돌려치기 대전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일단 각도는 아, 조금 길어질 수 있을까요? 자, 대회전. 자, 맞을까? 살짝 밀면 이게 네. 아, 안 맞았어요. 빨간 공까지 가세하면서 좀 행운까지 다를 수도 있었는데 네. 닿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체네트의 공격. 자, 약간의 역회전을 주고 밀어. 저게 또 많이 밀려버리네요. 예. 아, 이러면서 공이 한번 열릴 것 같은가요? 그렇습니다. 자, 아, 열리진 않았어요. 조금 더 갔네요. 자, 주준 선수도 지금 표정이 안 좋죠. 예. 네. 조금만 덜 굴러갔더라면 공이 열리는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요. 자, 지금은 이제 각도를 만들어줘야 되는, 뒤돌려치기도 각도를 만들어줘야 되고 더블 쿠션은 각도를 만들기가 어렵네요. 뒤돌리기를 끌어서 직접 가든지 아니면 뒤쪽 공간을 노리든지. 자, 이거 잘하면 또 키스가 났는데 이거 잘하면 또 이 공이 이게 나왔습니다. 또 이렇게 됩니다. 네. 아, 머리를 감싸지는 체네트 선수. 여기서도 행운이 따르면서 주시훈 선수가 마지막 득점을 올리게 됐습니다. 네, 세상에 그런 얘기들 있잖아요. 뭐, 이게 이렇게 머피의 법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주시훈 선수에겐 정말 행운이 많이 따라주고 있고 체네트 선수에게는 진짜 머피의 법칙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장 체네트 주시훈 선수는 나갔고요. 체네트 선수는 여전히 머리를 감싸고 지금 멈춤 자세로 앉아 있습니다. 네, 얼굴이 빨개졌어요. 예, 지금 이게 어떻게 이렇게 행운이 따르나요? 중간 중간 뭐 10점짜리 장타가 나오기 전에도 그렇고 예. 1세트 때요. 세네 선수는 진짜 너무나 힘들어질 것 같고 지금 이 느린 그림인데요 아직도 이 자세예요. 체트 선수 보시면 이 자세로 지금 멈춰 있습니다. 네. 본인도 너무나 좀 황당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